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오늘은 ASMR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일 파스텔로 이 보라색 빛 라벤더 밭을 그려볼 겁니다. ASMR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지만 잠못 드는 분들을 재우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잠드셨으면 좋겠네요. 수면용이 아니고 그냥 봐주셔도 감사하고요. 아, 이게 정말 죄송하게 됐는데 유튜브 버전이라서 길고 천천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다 끝내고 녹음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어플의 문제인지 아이패드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렉 먹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건 다른 영상은 다 재생이 되는데 제가 편집하던 그이 ASMR 버전 영상만 먹통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른 버전을 가져와서 음성 녹음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속도는 어떻게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아,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벌써 잠드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오히려 좋아. 네, 지금은 면봉과 각종 파스텔로 이것저것을 수정해주다가 라일락밭에 더 생기를 줍니다. 생기라기보다도, 아, 라벤더였죠. 라일락이랑 라벤더랑 왜 이렇게 헷갈리나. 노을도 조금 더 표현해주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테이프를 아주 조심히 떼어주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번진 부분은 흰색 물감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하고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쿨한 보랏빛을 내고 싶어서 파란색을 터치해봤는데 다행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주다가 또다시 라벤더 밭을 손대주고 문질러주고 손대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풍성해 보이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 여러분은 이미 잠드셨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아주 성공적입니다. 화면 밝기는 일부러 낮추겠습니다. 원본의 색감을 보고 싶으시다면, 틱톡으로 넘어오세요. 아, 인스타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꾸리꾸리하더군요. 제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비 오면 아주 작신이 쑤시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구름 끼면 더 쑤십니다. 기분도 우울하고요. 제가 안타깝다고요? 나무는 옆으로 슬쩍 밀어줘서 수정을 꼼꼼하게 하고 흰색 파스텔과 면봉만 있으면 어디든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원본과 비교하면 많이 다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잠들었을 거거든요.